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걸을 거 하나 없는 리뷰예요. 기본 롱슬리브 티셔츠를 8 브랜드에서 데려와 봤는데 어마어마 실패한 놈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놈들 없지만 각 브랜드마다 원단의 특징, 뭐 핏감 살짝 다르기 때문에 제 리뷰를 보시고 요 놈이 내 놈이다 딱 고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인데요. 여러분께서 상상하셔서 면 티셔츠 생각하면 딱 그 느낌이에요. 만졌을 때 면 100% 딱 느껴지고요. 두께감 또한 굉장히 얇아서 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얇은 면이니만큼 구김이 좀 잘 가는 편이라서요. 뭔가 깔끔한 댄디한 룩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 구김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기본티 같은 거 신경 못 쓴다, 그냥 막 빨고 막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를 차라리 여러 장 사서 돌려 입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오늘은 최대한 편집자 스펙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사이즈 미스가 살짝 있을 수도 있고 핏감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핏감이 아닐 수도 있으니 사이즈 확인을 꼭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정말 특징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사이드 슬릿도 없고 넥클라인도 평범하고 얇은 면티예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퍼스널 팩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이즈를 라지 사이즈로 준비를 해봤는데 핏이 무신사 스탠다드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무신사 스탠다드보다 면의 두께가 아주 살짝 굉장히 미묘하게 두꺼워서 그런지 구김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살래 퍼스널 팩 살래 한다고 고민을 하라고 하면 저는 퍼스널 팩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얇은 면은 빨래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많이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입으려면 좀 두툼한 소재로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제품들 중에서 무텐다드와 퍼스널 팩은 얇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 제품 또한 큰 특징이 없는 제품 중 하나예요. 사이드 슬릿도 없고 소매 슬릿도 없고 뭔가 다른 점을 꼽자면 무텐다드 티셔츠에 비해 넥라인이 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넥라인이 조금 더 얇아서 댄디한 룩을 원하시는 분들은 퍼스널 팩을 구입하시는 게 맞겠죠?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집시 제품인데요. 이 제품 무신사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 대비 괜찮았어요. 얇기도 얇은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넥라인 처리예요. 넥라인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옆에 사이드 슬릿까지 줬어요. 사이드 슬릿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사이드 슬릿이 있어야 조금 활동성도 있고 좀 핏적으로 입으려면 사이드 슬릿이 있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하지만요, 원단감은 제가 가져온 제품 중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원단감이에요. 면 폴리스판 혼방인데 조금 거친 표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안에는 이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또한 제가 준비한 제품들 중 굉장히 얇은 축에 속해서 좀 몸에 달라붙는 면 느낌이 싫다 그러신 분께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드 슬릿은 필요하고 나는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시 제품을 골랐던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블랙보단 이 스트라이프 기본티가 굉장히 귀엽게 나왔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보단 이거 어떠신가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미나브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네 가지 아이템은 원단감에서 공동 1등이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하실 수 있는데요. 다 만족스러웠어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도톰하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미나브 제품의 특징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는 확연히 두께감 차이가 납니다. 두툼하고요. 뭔가 만졌을 때 살짝 네오프렌? 얇은 맨투맨? 이라고 해도 될 만큼 좀 견고한 편이에요. 넥라인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타이트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승모가 좀 서 있는 분들은 목라인이 좀 넓은 걸 입으면 요 승모가 보여서 안 이뻐 보여요. 그래서 승모가 좀 쓴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목 타이트한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슬릿과 소매 슬릿이 있었는데요. 뭐 사이드 슬릿은 그렇다 쳐도 소매 슬릿은 요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긴 해요. 근데 뭔가 디테일이니까 일단 좋습니다. 요런 거에 블랙 슬랙스에 슬림한 핏 딱 나오면 생로랑 오빠 느낌, 유노?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바로 요 어깨 핏인데요. 어깨 핏이 살짝 서는 편이라 잘못 입으면 좀 부해 보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엘무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원단감은 공동 1등. 정말 몸에 닿아도 차르르 뭔가 부들부들 굉장히 좋았어요. 플러스로 미나브와 비슷한 두께의 원단감으로 꼭지스 걱정도 없고 두툼하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여름에는 무리일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무드 티셔츠의 특징을 뽑자면요, 넥라인이 좀 여유롭게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모가 좀 많이 올라오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사이드 슬릿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자의 핏을 본 결과 요는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진 느낌이 그럴싸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우터를 입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굉장히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블랙을 구매하시는 것보단 엘무드 제품은 다른 색상으로 구매를 하셔서 단일로 입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드로우핏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원단감도 공동 1등. 그리고 저는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드로우핏의 넥라인 처리예요. 넥라인 처리가 얇게 들어갔는데 진짜 깔끔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또한 넥라인이 살짝 여유롭게 나온 편이라서요, 승모 업되신 분들에게는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또한 사이드 슬릿 있고요, 소매 슬릿이 있습니다. 뭔가 여리여리하신 남자분께서 블랙 슬랙스와 함께 이거 하나만 툭 걸쳐도 뭔가 생로랑 느낌 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말이죠, 소매 트임이 뭔가 소심해. 그래서 이거 요만큼 찢을 거면 왜 찢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심하게 들어가서 호불호가 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드로우핏 제품이 제 마음에 조금 더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 뒤를 돌려보시면요, 등판을 가로지르는 라인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더 들어가면 공임비가 더 비싸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작은 디테일이 티셔츠를 그냥 기본 티보다 조금 호라 약간 비싸 보이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전반적으로 두께감 또한 이전에 보여드렸던 미나브 엘무드 상품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런 작은 디테일에 주목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유핑 제품이에요. 유핑은 티셔츠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티셔츠 종류만 여러 가지라서 어떤 놈으로 데려와야 가장 기본일까 요게 좀 고민은 되긴 했지만요, 저는 골드라벨 제품이에요. 이 제품 앞서 말씀드렸듯 원단감이 미나브 드로우핏 엘무드와 동일하게 공동 1등입니다.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게다가 원단감 두께 또한 비슷비슷합니다. 요 제품 또한 알려드려야 할 특징은요, 넥라인이 좀 타이트하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승모가 서셨거나 아니면 워낙에 좀 단정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슬립 또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램바이디 제품인데요, 램바이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이 제품 키미 취향이에요. 박시한 느낌과 펑퍼짐한 느낌이 굉장히 힙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너용 롱슬리브라고 하기보다는 단일 제품으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단감은 워낙에 공동 1위들이 많아서 그 다음으로 좋았던 2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단 두께감이 제일 두꺼웠던 편이니만큼 만약에라도 많이 따뜻해진 날씨에 맨투맨은 싫다, 요거 이거 쪼여가지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맨투맨 대신으로 입어도 될 만큼 되게 탄탄한 원단감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롭되는 숄더 라인 또한 굉장히 스무스하게 떨어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등판을 딱 뒤를 봤을 때 뭔가 듬직한 등짝을 만들어주는 그런 티셔츠라더라고요. 아이고, 말 저는 것 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아무튼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미니멀 댄디룩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보다는 아주 살짝 미니멀의 스트릿을 살짝 얹으실 분이나 정말 힙하게 입으실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았던 8 브랜드의 블랙 롱슬리브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브랜드마다 나쁜 티셔츠를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 사시면 되겠지만 조금 까탈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요거 중요한데, 티셔츠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제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롱슬리브 장만하셔서 오래오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제 베스트 픽은요, 2020에는 생로나 상이 어울릴 것 같은 뭔가 블랙 슬랙스에 살짝 슬릿이 양쪽으로 들어간 드로우핏 제품이 1등 픽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드로우핏으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 생로랑 남자 어딘가에 있겠죠? 자,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히바!